유튜버 벤츠가 최근 기쁜 근황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벤츠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 아빠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죠. 그는 인밍아웃 12주라며 태명은 몬드, 아몬드의 줄임말입니다 라고 임신 소식과 함께 태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벤츠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담겨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죠. 벤츠의 글이 공개되자 헤이진이 등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어머나 너무 축하해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벤츠는 앞서 3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일반인 아내와 결혼을 했었죠. 한때 구독자 300만 명을 넘기며 큰 사랑을 받았던 벤츠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이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은 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활동 중단 전 벤츠는 거짓말, 허위 광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취식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논란에 대해 버럭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잘못된 대처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자숙 후 지난해 8월 새 영상을 업로드하며 활동을 재개한 상태이죠. 과거만큼 유튜버로서 큰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벤츠지만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너무 축하드려요. 완전 축하드려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10달 화이팅. 축하합니다 형님.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